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사실 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엘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요엘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요엘서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역사에서 승리와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국경일이요, 축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부분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제 곧 맞게 될 여호와의 날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승리와 구원의 날이 아니라 큰 두려움과 패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는 세상 일이 사람의 예상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사람의 규정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곤충 떼의 습격으로 온 천하가 싹 다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자,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낙관하고 당연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통계나 확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니 오늘도 은혜 받게 되겠지. 어제 별일 없었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안일과 나태와 방심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